대구 경북 지역을 더 이상 취약 지역 아닙니다. 전략 지역입니다. 우리 힘을 모아 그들의 본진부터 칩시다.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흔들어 봅시다. 사랑하는 대구민주당, 경북민주당 동지 여러분, 대구의 딸 강선우가 왔습니다. 당대표는 이재명, 최고위원은 강선우, 경북의 아들 이재명 대통령 시대, 대구의 딸 강선우 최고위원이 열겠습니다. 윤석열 전 검사는 대통령 아닙니다.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. 왜냐?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. 능력이 있습니까? 비전이 있습니까? 양심이 있습니까? 상식이 있습니까? 이 나라 대통령에게 이름이 있기는 합니까? 김건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김건희 남편 아닙니까? 김건희 남편의 목적은 오직 김건희 살리기와 이재명 죽이기입니다. 그러니 대한민국을 김건희 방탄의 세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. 우리 모두 함께 이 김건희 정권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? 애지중지 키운 내 새끼 군대 보내놨더니 죽었답니다. 장갑차도 못 견디는 물살에 구명조끼 하나 주지 않았답니다.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? 누가 있었습니까? 김건희가 있었습니다. 지겹지 않습니까? 김건희의 나라 언제까지 살 겁니까?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. 이재명 악마화 프레임을 깨고 이재명 대통령 프레임을 만들어야 합니다. 이 프레임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들의 단어를 써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. 저 강선우 이재명의 대변인, 이재명의 입, 저 강성의 단어로 저들의 말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전부 받아칠 것입니다.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강선우가 필요합니다. 맹수는 무리를 지어 사냥합니다. 우두머리를 따라 한 몸처럼 움직여 사냥에 성공합니다. 저 강선우 아무런 사심 없이 출마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 그 자체가 목 적은 사람입니다. 이재명 대표와 한 몸처럼 움직일 것입니다. 이재명 2기 지도부를 김건희 정권 사냥팀으로 꾸려주십시오. 저 강선우가 최강의 팀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 강선우 강서대첩 압승에 헌신하며 저의 팀플레이어 능력을 보여드렸습니다. 기호 2번 대구의 딸 강선우를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.